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 죄를 많이 지었으며 사죄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다시요 다시요 죄는 다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생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티없이 깨끗하신 동정녀이시며 성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하늘로 부르시어 그 육신과 영혼이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니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을 그리워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요한묵시록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잇고 발 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었으며 일곱 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산의 아이는 새 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자로 들어올려졌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소리 나의
사도 바울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즉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모 성천 대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성모님의 축일은 동시에 우리의 축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름 뒤에는 항상 마리아란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바꼬미오 마리아, 야고보 마리아, 글리마쿠스 마리아, 마우로 마리아, 이렇게 우리 이름에는 항상 마리아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자 아닌 분들도 일상생활 안에서 마리아 신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서 외국 선교사들이 마리아 신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공항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바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자 아닌 분들도 다 이 마리아 신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100%
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공항에 내려서 한국 사람들의 일상 대화를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마리아란 이름을 입에 달고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어제 말이야, 어디를 갔는데 말이야, 글쎄 말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단 말이야 등등.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은 모든 한국 사람들이 말끝에 꼭 마리아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서는 감명을 받고 한국에는 마리아 신심을 전파하는 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바로 돌아갔다는 가톨릭 유머 에피소드입니다.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모 성천 대축일인데 지금 장례미사 같아요. 장례미사. 오늘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는 핵심 단어는 엘리사벳 성녀가 성모님께 인사드리면서 한 주님의 어머니라는 이 말입니다. 주님의 어머니. 여기에서 오늘의 모든 신비를 풀 열쇠를 찾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고 그 아들을 낳아줄 순결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 이 무슨 놀라운 신비입니까? 이런 말은 역사 전에도 역사 후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있은 적이 없는 엄청난 신비입니다. 인간의 부모님들도 아들이 살 집을 마련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고르고 또 고르는데 하물며 하느님의 아드님 주님을 잉태하고 기르실 어머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조사와 고민과 식별을 하셨겠습니까? 하느님이 그냥 단박에 그냥 너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봐도 그냥 한 여인이 아니라 주님의 어머니를 선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모 마리아를 당신의 외아들 우리 주님의 어머니로 고르시고 티없이 순결하신 당신 아드님에게 걸맞게 원죄에 조금도 물놀미 없이 순결하도록 성모님을 깨끗한 궁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느님을 모실 궁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운 일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성모님은 일생을 아들 예수님을 몸소 돌보시는 데 바치셨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에 깊은 잠에 드시자 아들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 어머니 마리아를 하늘로 모시고 갔습니다. 하느님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티없이 깨끗하신 당신 어머니의 몸을 죽음의 부패에 내버려 두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늘에 오르신 어머니께서는 이제 여왕으로 책봉되시고 천사와 성인들이 성모님 앞에서 노래 부르고 또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너무 기뻐서 어머니 앞에서 춤을 추셨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수님이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하늘에 불러 모시고 오라 해놓고 천사들 보고 당신은 다른 데 가서 무슨 일을 하거나 사물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어머니를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 나가서 어머니를 기쁘게 맞아들이고 춤을 추셨겠죠. 사랑이 가득하신 어머니께서는 지상에 살고 있는 자녀들인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당신의 아드님 예수님께 부탁하셔서 우리도 당신처럼 천국으로 들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태양을 몸소 걸친 동정 성모님께서는 달을 발판 삼아 좌정하시고 12개 밝은 별을 왕관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며 죄에 떨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어두운 사탄의 세력을 발로 꼭 밟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이렇게 우리와 주님을 잇는 사다리이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천국의 문이십니다. 그래서 늘
은총을 구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빌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 위대한 이 진리, 믿을 진리를 이제서야 믿을 교리로 선포했느냐? 왜 초세기부터 선포를 하지 않고?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초세기부터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되심과 성천은 모든 신자들이 믿어온 신앙 진리입니다. 또 요한 다마세노 같은 위대한 교부들이 그것을 입증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25년부터 451년 사이에 열렸던 초대 4대 공의에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에페소, 칼체돈 공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시다 하는 이 믿을 교리를 확정짓고 정통 신앙을 수호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통 신앙을 없애려는 워낙 많은 이단들이 그때 발생을 했습니다. 이단들 중에 보면 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든지 인성을 부정하든지 계속 이렇게 예수님은 하느님이 아니고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그냥 좀 슈퍼맨 정도, 그렇지만 사람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니다, 이상한 어떤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에 불과하다, 하느님은 사람에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도 아니다, 또 예수님은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난 후에 그 신성이 삽입되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분은 하느님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인간 모습을 갖추고 가짜가 하느님인 채 하면서 죽은 것이다 등등 수많은 이런 이단들을 물리치고 정통 신앙을 교회는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때 성모님에 대한 믿을 교리까지 반포하면 더 큰 혼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될수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계속 이런저런 이단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성모님 이야기까지 놓으면 더 큰 혼란을 주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께 관한 큰 신비는 후대인 오늘날 신앙 진리로 선포된 것입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진리는 1854년에 믿을 교리로, 성모 성천 진리는 1950년에 믿을 교리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초세기부터 신자들이 간직해온 신앙 진리였습니다. 오늘 하늘로 선청하신 성천하신 어머니 마리아님, 하늘나라에서 성모님과 함께 저희도 살 때까지 저희가 오로지 하느님만을 찾으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아멘. 그래도 예는 대는 아테노니 보텐테 각도랜 천리에 대해 이지일리 무모니은 에딘 이지비일리은 에는 공에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자의 어머니를 하늘로 들어올리신 하느님 아버지를 찬미하며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기리는 교회를 성령으로 채우셔 비천한 이들을 들어눕히시며 굶주린 이들을 배불리시는 주님의 자비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성모 승천 대축일의 광복의 기쁨도 함께 기리는 저희 민족을 살펴주시어 언제나 주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며 주님의 진리를 찾고 평화를 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애국 선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료우신 주님,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을 굽어보시어 이 땅에 참 자유와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은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랑스럽게 살아가게 하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스승이신 주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어 성 가정의 모범을 본받아 언제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더욱 거룩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언제나 저희 가까이에서 살피시는 주님, 대대로 주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늘에 오르신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정구를 들으시어 저희 마음이 사랑으로 불타올라 언제나 주님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천주의 성모 동정 마리아께서는 완성될 주님 교회의 첫 모습으로서 이 세상 나그네 길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안을 보증해 주셨나이다. 온갖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아드님께서 동정 마리아 몸에서 기묘히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에 주님께서는 마리아께 무덤의 부패를 겪지 않게 섭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맡겨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오.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 베네딕도와 성 베르나르도 똘로메이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미화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에 나으린 교회를 돌보시오. 주님의 군 교황 프란치스코와 제주교 콘스탄틴과 모든 주교와 성지자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빌입성 맥품입소 예디니입성 에스티빕데오 파트리 옴니포텐티 In unitate Spiritu Sancti, omnis honore gloria,
대롬니아 세쿨라 세쿨로홀음. Precepti salutaribus moniti, et divina institutione formati, audemus dicere. Pater noster, libera nos que sumus domine ab omnibus malis, da probitius pacem in diebus nostri, ut ope misericordiae tuae adiuti, et ab peccatoscimus semper liberi, et ab omni perturbatione securi, expectam tes beatam spem, et adventum salvatoris nostri Iesu Christi. Ia tum est Spiritu et potestas, et gloria in saecula.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본다리다. 우리 시대 뭔가 피는 저를 지키시오.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의 성사에 참여하고 비운 하늘에 오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정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성인의 영광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성모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을 모신 이 교우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성모님의 보호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오늘 성모님의 축제를 지내려고 모인 이 교우들이
영적 기쁨과 천상 상급을 가득히 받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모님과 함께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아멘.